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막 세익 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30 월요일 순서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주말을 아주 알차게 보냈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토요일은 그동안에 이제 주중에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겸 해서 거의 토요일 새벽 6시 반부터 9시까지 반포종합운동장에서 축구하고요. 그러고 나서 10시에 치과 갔다가 그리고 또 오후에 50대 상비군 경기가 있어가지고 가기 전까지는 또그 운동장 앞에 카페에서 열심히 또 저희 직원이 만들어 놓은 자료 좀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또 오후에 공 차고 저녁 때 사우나하고 저녁 먹고 그러고 나면 거의 집에 오면 기절을 합니다. 정말 제가 생각이 잡생각이 많아가지고 보통은 누우면 잠이 잘안 오는데요. 몸을 혹사시키고 나면 잠이 정말 꿀잠 자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40대 이후 중반 이후부터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실 때는 많이 걷는 걸 많이 하시면 몸을 약간 이제 땀이 좀꽤날 정도로 이 추운 날에 저는 축구하고 나면 옷이 홀딱 젖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땀을 쭉 빼고 그리고 목욕하면 혈액순환이 확 되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맛있게 식사를 하고 그러면 잠이 아주 잘 옵니다. 예. 그렇게 토요일은 스트레스를 날리는 데 쓰고 일요일은 또 오전에 교회도 갔다가 그리고 하루 종일 어제 오후에는 또 스타벅스 가서 또 일할 거 일하고 예 그러고 돌아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기사가 있는데 이 TSMC와 관련해서 조선일보에서 특집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읽어보는데 이 시리즈물이 되게 좋았는데 예, 오늘 아침에도 TSMC 애플 소니 손잡고 삼성을 견제한다. 이 삼성 TSMC 경쟁력 비교라고 해서 오늘이 다섯 번째 특집 기사였는데 예, 요 부분은 꼭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우리가 삼성전자만 거의 600만 명 넘게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시고 우리 이 상뇨CCTV를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계신 건데 주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는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해서 삼성전자의 PBR 1.1에서 2.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1.6에서 1.5 밑에서부터는 이제 매수 구간으로 들어섰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1.3 정도죠. 5만 1,800원 찍었다가 지금 오늘 6만 5천원 시초가에 딱 찍었었는데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보면 참그 위대한 기업 아닙니까? 그죠? 예, 위대한 기업을 그런데 항상 이렇게 좋은 가격에 사야 되고요. 작년 하반기에 6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6월 말 기준의 종가가 56,800원, 예, 59,000원. 네, 이때 저점을 찍고 올라가다가 9월 30일 날 51,800원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65,000원까지 왔는데 작년 하반기에 계속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을 사 모으신 분들은 그 하반기에 산 주식은 전부 다 이익이 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계속 이 경쟁력이 자체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경쟁 구도거든요. 경쟁 구도. 경쟁 구도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진입을 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 TSMC랑 비교를 해보면 좀 다른 분야잖아요. TSMC는 파운드리고, 삼성도 파운드리를 열심히 TSMC의 밥그릇을 빼앗아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 거의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하고 비슷한 50%대의 강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다르다고 볼 수는 있지만, TSMC가 왜 저렇게 파운드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번 특집 기사를 적으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동맹 설 자리 잃는 한국이라는 약간은 무시무시한 이 제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3일 팀쿡 애플 CEO는 트위터에다가 일본 구마모토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사진과 함께 소니는 세계 최고 카메라 센스를 만들어 온 애플의 파트너사라고 올렸고요. 구마모토는 대만 TSMC와 소니가 공동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곳으로, TSMC는 이곳에서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 1위인 소니 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 센서는 시장 2위 삼성이 특히 주력하는 분야로, 미국과 일본, 대만이 협력 관계를 맺어 삼성을 견제하겠다는 뜻이다. 지난달 6일 TSMC 미국 애리조나 공장의 장비 반입식도 대만 미국의 기술 동맹을 과시한 현장이었는데, 이날 행사장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전관계 최고위 관계자들은 물론 팀쿡,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AMD의 리사 수등 미국 주요 빅테크 CEO가 총 출동을 했고요.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 의장이 지난해 8월 대만을 방문해서 마크 리우 TSMC 회장을 만난 것도 TSMC가 미국 기술 안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요. 엔비디아 CEO와 대화하는 TSMC 회장이라고 돼 있으면서, 지난달 6일 애리조나 피닉스에 세워진 TSMC 공장의 장비 반입식에서 이 마크 리우 TSMC 회장하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날 TSMC가 4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의 제2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두 분이 이렇게 서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중국말로 이야기를 하셨을까, 아니면 영어로 대화를 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표에도 보면 대만과 미국, 일본 반도체 협력 관계라고 돼 있으면서, 대만은 우세 분야가 파운드리이고, 미국은 반도체 설계, 완제품 제조 이렇게 돼 있고, 미국은 이제 엔비디아와 AMD, 애플 이 TSMC의 미국 생산 제품을 구매를 또 하고,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라고 돼 있으면서, TSMC, 소니, 덴소, 구마모토의 일본 구마모토의 공장을 건립하고 있다. 덴소는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 현대모비스처럼 큰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메모리라고 돼 있고, 삼성전자 미 텍사스의 반도체 제2공장 건립 이렇게 돼 있고요. 미국과 대만, 일본의 반도체 동맹이 갈수록 탄탄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만은 2021년에 미국, 일본과 반도체 협력을 한다고 선언을 했고, 미일도 지난해 반도체 기술 동맹을 맺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해서 한국, 대만, 일본과 함께 칩4를 내세웠지만, 이 속에서 유독 한국은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만, 일본이 형성하는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한국의 역할이
어정쩡하다고 말한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일본은 장비, 대만은 첨단 위탁 생산에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반도체 전문가인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님은 파운드리보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위에 있는 삼성전자는 미국, 대만, 일본이 만드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연결고리를 파고들 틈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팀쿡 애플 CEO가 지난달 방문한 구마모토는 TSMC와 소니가 손잡고 지난해부터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약 70억 달러와 5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운영 주체인 JASM을 공동으로 설립을 하고 TSMC와 소니가 이렇게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네요. 소니는 합작사 지분 20%를 갖는다. 여기선 구형 공정에 해당하는 12에서 28나노미터 공정의 반도체 제품을 생산을 하고 소니의 주력 제품인 카메라용 이미지 센서와 차량용 제어 반도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만 TSMC는 미국, 일본과 동맹 체제 강화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 중국과 안보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 일본과 삼각 체제 구축을 통해서 글로벌 점유율과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애플, 구글,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 기업과 일본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에다가 TSMC의 반도체를 결합을 해서 한국과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주요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 기지를 중국에 두고 있는 데다 중국 판매 비율도 높아서 반중국 동맹에 선뜻 나서기 힘든 국면이다. 삼성은 전체 낸드 플래시 반도체의 30에서 40%를 중국 시안에서 SK 하이닉스는 전체 D램의 절반 가량을 중국 우시에서 생산하고 있다. 요 부분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견제 때문에 D램이 어느 정도 많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중국에다가 이제 장비를 못 가지고 가면 중국에 있는 공장의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계속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면 수익성도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이닉스가 전체 D램의 절반가량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삼성은 시안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이 낸드 플래시라는 거죠. 그래서 D램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짓는 것은 삼성 견제 외에도 전기차의 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자동차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다목적인 포석이다. 일본에는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 외에도 닛산, 혼다 등 수요처가 충분한 데다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 기업은 르네사스 외에 뚜렷한 경쟁자가 없다. TSMC는 일본과 동맹을 통해서 단숨에 시장을 장악할 수 있고 실제로 구마모토 공장에는 일본의 세계적 자동차 부품 업체 덴소도 출자를 했네요. 덴소는 400억 엔, 약 4,100억 원을 출자해서 10% 넘는 주식을 취득을 했고 일본이 자랑하는 소재 장비 기업과의 유대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서 반도체, 스마트폰 등 핵심 IT 산업에서 삼성에 줄줄이 밀려왔지만 TSMC와 협력을 계기로 부활을 꿈꾸고 있다. 지난해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미국을 방문해서 진화 로몬드 미 상무장관과 반도체 분야 협력 추진 약속을 받아냈는데 이를 계기로 지난달 IBM과 일본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나노 공정 개발 생산을 위해 손을 잡았고 TSMC 공장의 일본 유치에도 정부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일본 정부는 TSMC가 이바라키 현의 반도체 연구 개발 거점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총 사업비
3,500억 원중 절반을 부담을 했다고 하고요. TSMC와 소니의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의 40%에 해당되는 4천억 엔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첨단 반도체 공장을 주로 국내에 짓는 삼성은 각종 인허가 처리와 보조금 등 경쟁에서 크게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TSMC는 미국 투자 규모가 삼성의 두 배라고 되어 있네요. 지난달 미국 반도체 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의 3배 이상의 400억 달러, 52조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짓는 반도체 공장 투자비 170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TSMC의 핵심 고객들인 애플과 엔비디아, AMD 등 팹리스 반도체 설계 업체들의 큰 손들은 TSMC의 미국산 반도체 생산을 환영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TSMC와 삼성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 10대 팹리스 업체 중 7개를 보유한 미국은 TSMC 공장을 자국에 유치하고 일본과 협력을 통해서 반도체 제조 장비와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국제 정세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 중이고, 전문가들은 TSMC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최악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지정학적 위기를 이용해 실익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미국, 일본에 공장을 세워서 중국 공격의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내세워서 미일 고객사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향후 대만 내 생산 설비와 인력이 이를 모두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미국, 일본 정부의 지원 아래 미래의 공장과 인력을 미리 확보해 놓은 셈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시진핑이 2025년까지 대만을 이렇게 중국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TSMC가 그런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본하고 미국에다가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방금 미국의 7개의 이 팹리스 업체들이 대만에다가 또 주문을 주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생산 공장을 미국하고 일본으로 이렇게 릴로케이션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걸로 봐집니다. 그 다음 후속 기사인데요. 세계 파운드리 시장 대만, 한국 양강서 5년 내 4강 구도가 될 거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딱 생각이 들기에는 지금도 한 네다섯 개 업체가 있긴 하지만, 이 4강 구도에서 3, 4등이 누군가 궁금하네요. 일본 반도체 산업 부활을 목표로 설립된 라피더스의 고이케 아스요시 사장은 지난 25일 올 3월까지 2나노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할 공장 최종 부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2025년 상반기 양산에 돌입하고 고객 맞춤 공정과 반도체 설계 지원을 통해서 납기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TSMC, 삼성전자와 차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밝힌 예상 투자 금액은 기술 개발에 필요한 2조 엔, 공장 및 설비 구축에 3조 엔등총 5조 엔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엔당 1,000원 하면 5조 엔 하면 딱 50조인 거고요. 최근에 환율이 조금 더 떨어져가지고 한 48조 이렇게 됩니다. 이 회사는 작년 11월 일본 정부를 주도로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기요크시아, NTT, NEC, 덴소, 미쓰비시, UFJ 은행 등 일본 대표 기업 8개 회사가 출자해서 만들었네요. 일본도 TSMC, 삼성전자처럼 첨단 공정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여기서 또 도요타, 소니는 TSMC랑도 이렇게 손을 잡고 있지만, 또 이렇게 또 다른 회사를 또 차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다변화시키고 있네요.
미국과 일본이 파운드리 산업 부흥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향후 5년 내 파운드리 시장이 대만과 한국이 경쟁하는 양강 구도에서 대만, 한국, 미국, 일본의 4강 구도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미래 전략 산업 브리프에서 미국은 반도체 기업에 500억 달러, 약 62조 원 이상 보조금 혜택이 포함된 반도체법을 시행하고, 일본도 핵심 소재와 제조 장비 분야에서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역량이 올라오는 2025년엔 대만, 한국, 미국, 2027년엔 일본을 포함해서 파운드리 4강 구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1위 CPU 설계 제조회사 인텔을 중심으로 파운드리 산업에 뛰어들었는데, 인텔은 내부적으로 반도체 제조 리더십을 되찾는다는 목표 아래 10년간 약 12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애리조나 오하이오에 수십조 원을 투자한 공장을 짓고 있고, 압도적인 PC 반도체 점유율에 취한 인텔은 설계에 집중하고 제조를 등한시하다가 최근 신형 CPU 생산을 TSMC 선단 공정에 맡기는 굴욕을 맛봤고요. 최고 기술 수준이 7나노에 머물러 있는 인텔은 최근 4나노 양산 준비가 끝났고 올해 하반기에 3나노 양산 준비가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거침없는 투자를 기반으로 TSMC와 삼성을 따라잡겠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인텔의 주가는 계속 안 좋습니다. 네, 계속 이큰 경쟁 구도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다가 계속 엔비디아나 AMD나 그리고 이렇게 TSMC나 삼성전자한테 계속 시장을 약간씩 뺏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인텔의 주가는 계속 바닥을 헤어나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칼럼이죠. 강헌의 History in Pops. 팝송에 있는 역사.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역사는 반복된다. 그리고 주식의 흐름도 반복이 된다. 그런 걸 이제 깨달으면서 역사 공부가 너무나 이제 재밌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관련된 그런 기사나 뭐 책이나 많이 보는 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istory in Pops 147회 아돌프 히틀러라고 되어 있고요. Are Bully with Jimmy Messini? When the man is dead and gone 이라고 1941년도에 발표된 곡인가 봅니다. 이 앨범 사진이 나오는데 앨범 사진만 봐도 되게 오래된 앨범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90년 전 오늘, 그러니까 1933년 1월 30일,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더큰 거짓말에 쉽게 속는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 하나가 현대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폭력적인 아버지와 병약한 어머니 아래서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그가 1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낙담한 독일 대중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두 원동력은 반유대주의와 반공산주의 기치였다. 베니토 무솔리니가 이끈 파시스트당의 로마 진군의 자극을 받아서 1923년에 시도한 뮌헨 봉기는 실패했지만 수감 중에 그가 구상한 것은 대중의 지지에 기반한 합법적 정당 운동, 바로 나치스라고 부르게 되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으로 바이마르 민주공화제를 뒤집는 것이었다. 물론 그가 추록한 뒤에도 나치당 제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를 뒤흔든 1929년의 경제공황은 조금씩 살아나던 독일 경제를 무너뜨렸고, 이 혼돈은 마침내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1933년 1월 대통령 힌덴브루크는 전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직전해 선거에서 2등으로 낙선한 그를 총리로 임명을 했었네요.
권력의 전면에 등장한 그는 보수 세력과 군부의 협력을 얻어서 반대파 민주 세력을 강경하게 탄압했고, 이듬해 힌덴부르크가 병으로 돌아가셨었군요. 국민 투표를 통해 대통령직까지 겸하는 일당 독재의 이른바 총통 시대를 열었다. 남부 피레인가요, 이게? 아, 옛날에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해가지고 독일 신문에 단어는 몰라도 그냥 신문을 쭉 읽을 줄은 알았었는데, 피레 시대를 열었고요. 우리 최슬리 자문단 여러분들, 요거 어떻게 읽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부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에서 태어난 알 볼리는 1930년대 영국에서 활동하며 1000곡 이상을 녹음한 재즈 보컬리스트이자 기타리스트였네요. 모잠비크에서 태어나셨네요. 그는 1941년 4월 지미 매스니와 듀오로 이 악명 높은 독재자를 공격하는 노래를 녹음했는데, 이 곡은 그의 마지막 녹음이 되고 만다. 2주일 뒤 독일 공군의 런던 폭격으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와, 이게 이 분을 일부러 타겟 공격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야, 이 노래는 증오를 살포하는 놈, The guy that is spreading hate. 이 노래는 증오를 살포하는 놈이 죽어 사라지면 거리로 춤추며 나가 모든 이와 키스할 거라는 흥겨운 댄스 풍자곡이었었네요. 사족 하나, 히틀러는 자기가 키우던 개를 끔찍히 아꼈다. 그는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첫 정치가다. 그와 관련한 최고의 아이러니다. 이야, 유태인을 그때 600만 명인가 대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키우던 개를 끔찍히 아꼈고 동물보호법을 또 제정을 했었네요. 여기 증오를 살포하는 놈이라는 가사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The guy that is spreading hate. 저도 제가 조직 관리를 할때 우리가 그 제가 에너지 버스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에너지 버스에서 우리 조직,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모임이라든지 뭐 가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공동체에서 항상 같이 있으면 막 에너지가 솟아나는 그런 에너지 CEO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정말 갉아먹는 그런 에너지 뱀파이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튜브에 댓글에도 많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그 에너지 뱀파이어인데, 그 남의 그 조직의 전체적인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 중에 가장 이제 경계를 해야 될게 바로 이겁니다. Spreading hate. 그래서 저도 보면 조직 생활을 이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면 여기 와서 저 사람 욕하고 저기 가서 또 이쪽 사람 욕하고 하면서 서로의 증오감을 이렇게 야기시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제가 딱 보면 아, 조직의 독버섯 같은 존재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경계를 하거든요. 하여튼 오늘도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다음 기사는요. 등 난방비는 시작일 뿐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른다라고 돼 있는데, 요 기사는 제가 소비와 관련된 기사를 꼬박꼬박 챙겨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공요금 이런 난방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르면 아무래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오르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 기사를 봅니다. 하위 20%층 소득 줄고 지출은 많은 1분기, 올해는 더 혹독할 듯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 겨울 기록적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저소득층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소득 하위 20%는 가뜩이나 겨울 최대인 1분기에 일자리가 줄고 난방비, 의류 구입비 등으로 살림이 쪼들리는데, 기록적인 추위와 가스 요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고요. 게다가 버스, 지하철, 택시,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 겨울이 지나도 서민들의 얼어붙은 가계부가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예, 가계부라고 하니까 오랜만에 듣네요. 예, 가계부를 요즘 작성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신 것 같기도 한데, 정부는 지난 26일 난방비 지원 대상 취약계층 160만 명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리는 조치를 내놨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기간 등 확대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29일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필수 생계비가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3년 평균으로 1분기에 90.8%를 기록했고요. 번돈이 100원이라며 반드시 써야 하는 의식주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면 7원 20전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2분기에는 76.4%, 3분기가 80.7%, 4분기가 81.6% 했는데, 이번에 92.8%니까 정말 남는 게 없는 거죠. 소비를 할. 1분기에는 일반적으로 난방비 충격이 컸고요. 소득 하위 20% 가구가 냉난방, 취사 등으로 지출한 연료비가 1분기에 월 평균 89,787원으로 3분기 36,264원의 2배 이상이었다. 3분기는 뭐 7, 8, 9월이니까 제일 더울 때니까 뭐 당연히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쭉 읽어보면요. 소득 하위 20%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1분기에 67만 6,794원으로 2분기에 81만 원, 3분기에는 80만 4,254원, 4분기에 81만 9,308원보다 20% 가까이 적었고요. 이는 농업, 건설업 등 상대적으로 일당이 높은 업종이 겨울철 비수기로 일자리가 크게 줄기 때문이다. 가처분 소득은 세금, 사회보험료, 대출이자 등을 빼고 실제로 쓸수 있는 소득이다. 이렇게 쭉돼 있고, 공공요금 인상에 관련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도 들썩이고 있는데, 작년 교통비가 고유가 때문에 전년 대비 9.7% 올라서 1998년도에 16.8%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추가 상승 압박을 받는 셈이다. 1998년도에 이제 IMF 상황에서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막 1,400원, 1,500원, 뭐 1,600원, 뭐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그때 당시 아마 수입 물가가 올라와서 이렇게 요금이 올라갔었던 것 같고요. 서울은 오는 4월부터 시내 버스 요금을 1,200원에서, 와, 1,500원에서 1,600원으로 올리네요. 지하철 요금이 지금 1,250원인데, 지하철 요금도 1,550원에서 1,650원. 와, 엄청나게 올리네요. 20% 이상 인상이네. 택시는 3,800원인 중형 택시 기본 요금이 내달 1일부터 4,800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됐네요. 인천은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하철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은 올해부터 1톤당 480원이던 가정용 상수도 사용 단가를 100원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인천, 울산, 대전, 세종 등도 상하수도 요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 기사는 도요타 엔지니어 30년 품질 최우선 전기차 올인 안할 듯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또 무슨 얘긴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1위 자동차 회사 도요타가 지난 26일 14년 만에 사장 교체라는 깜짝 발표를 한 이튿날 회사 주가는 0.4% 오르는데 그쳤고요. 신임 사장 겸 CEO에 임명된 사토 고지 53세 렉서스 사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
오는 4월 부임하는 사토 신임 사장은 와세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도요타 수석 엔지니어 출신이네요. 30년간 도요타의 주요 자동차 개발에 참여를 해왔고, 전임 도요타의 아키오 사장은 26일 사토를 후임자로 발표하면서 도요타의 철학과 기술 매너를 익히고자 제조 현장을 뛴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차를 잘 알고 도요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것이다. 사토 신임 사장도 자동차 만들기를 사랑한다. 차를 계속 만드는 사장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진이 나오는데 새 CEO로 선임된 사토 고지 사장이 왼쪽이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회장으로 결정된 사람이 도요타 아키오가 오른쪽 사진인가 봅니다. 엔지니어를 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기술을 우대하는 도요타 전통을 반영한 것이고, 우치야마다 다케시 현 회장도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차인 프리우스 개발을 주도한 수석 엔지니어 출신이다. 세계 자동차 업계에는 차를 잘 아는 엔지니어 출신을 신임 사장에 임명한 이를 품질 관리와 제품 혁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경영 전반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특히 사토 사장은 일본 최대 자동차 회사를 전기차 중심의 모빌리티 회사로 전환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하이브리드 차 강자지만 전기차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인 도요타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증명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도요타 아키오 사장은 퇴임 이후를 도요타를 자동차 제조업체 이상으로 이끌 수 없었고, CEO로서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한 만큼 올해부터 도요타의 미래차 전략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기차에 매진하기보다는 하이브리드와 수소차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친환경차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만이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선 되도록 모든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도요타가 수소차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1위의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인데요. 2천 개 로봇이 하루 1천만 개 물품을 나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에 뭐 주식 시장에서도 로봇 관련된 테마들이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실제로 어떻게 지금 이 로봇이 일상화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주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신선한 식품 원할 때 배송. 롯데 손잡은 영구 오카도 물류센터를 가보니까 이 사진이 나오는데, 오카도를 대표하는 오토 프레임 시스템 상자 위를 오가는 2천 대 로봇은 오카도가 3D 프린팅 기술로 직접 제작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기사는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워밍 심박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한 주도 힘차고 건강한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